책을 쓰신다고요? 세계적인 거장 김기덕 감독의 새로운 뮤즈로 떠오른 아파요. 흑발의 마리아 조민수. 결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처녀 역할을 했던 그녀의 20년 전 모습. 1992년작 100번 선본 여자. 왜 안 해? 혼기가 꽉 찬 노처녀 제희.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나가는데. 예. 성에 차지 않는 상대방과의 만남은 속전속결. 서둘러 다음 차례로 이동하고. 왜 빌렛에도 함께 찌끄러대는 통에 그랬지? 말씀들 나누세요. 그렇게 이어진 두 번째 선자리. 제이 어머니는 훤칠한 남자가 마음에 쏙 드는데. 아주 흐뭇하시겠습니다. 천만에요. 전공은 뭘? 네, 영문학을 했습니다. 아드님 외교관 생활 어느 정도는 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인조요. 그날 밤. 여보세요. 몸에 불만 기다린 중매쟁이의 전화가 걸려오고. 나요 여사. 그래 연락이 됐어? 아니 어느 집에서 본 건데. 정말 궁합 때문에 그러는 거야? 헌수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만 어긋나는 사랑의 화살표가 야속하기만한 제희. 이쪽으로. 김기일전 새로운 선자리에 도전하는데. 인사들 나누세요. 안녕. 얄궂게도 1년 전 선을 봤던 동혁과 다시 만난 제희. 전 학교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뭐 직업을 얻었을 뿐이죠. 그때 변변찮은 직업을 이유로 제희 어머니의 반대에 헤어졌던 두 사람은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하는데. 고마워요. 제희 씨만 좋다면은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럼 나 가볼게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희 어머니는 검사가 되어 돌아온 동혁이 마냥 반갑기만 하다. 우리하고는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그럼요. 인연도 보통 인연 아니죠. 아유, 참 별일이네. 언니야! 제희 어머니의 흡족함 속에 핑크빛 만남을 이어가던 제희와 동혁. 그런데 자식이길 부모 없다곤 합니다. 하지만 저한텐 둘도 없는 아들이고요. 저래선 도무지.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된 거 1년 전의 일로 자존심이 상한 동혁 어머니는 두 사람의 만남을 완강히 반대하는데. 뭐 변명이라도 좋고 무슨 말이든지. 미안해요. 솔직히 연애 감정만으로 결혼할 용기 있었다면 저 이 나이까지 이루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희 씨. 저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결국 동혁 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한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만다. 타고난 팔자가 청류에 내놓은 팔자니 선본 사내가 수십 명은 되겠구나.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간 제이와 제이 어머니. 무당은 두 모녀에게 터무니없는 묘책을 내리는데. 엄마! 그것은 바로 제이의 속옷으로 살풀이를 하라는 거. 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들리래? 아 얘가 왜 이래? 엄마. 아 왜? 이래 좀 말아요, 엄마 정말. 너 이리 못 내. 너 이리 못 내. 아빠. 너 못 내겠어 이제. 어 씨. 기겁하는 제이와 불쌍하던 엄마의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고. 아니 며칠 뒤 부모님이 중매에서 쉬겠다고요? 아유 보살님이 권하는 자리라면 무조건 나가야죠. 아 어련히 궁합이 제희의 선을 주선하겠다는 연락을 받는데. 네 그러죠. 이번에 놓치면은 3년 후에나 결혼 운이 오니까 잘해봐. 보살님이 축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축원이야 늘 하고 있지. 일찍 나오셨네요. 아유 좀 늦었습니다. 제희는 선자리에서 훈남 의사 수여를 만나는데. 그런 신부감들이 줄을 섰다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
순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거절한다면요? 그럼 어디 가서 팥빙수 한 그릇 사 먹어야죠. 마음을 식혀야 할 테니까요. 팥빙수 말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가시죠. 수열의 적극적인 구애로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드디어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이 성사되자 마냥 행복하기만 한 제희다. 그나저나 딱 도치에 무슨 다른 얘기 하나 돼? 무슨 얘기? 나흘 뒤에 박가사돈 될 분 생신이시라던데. 그래? 그날 인사도 드릴 겸 네가 한번 왔으면 하는 눈치더라. 나는 잡혔어요? 우리 좋을 때로 허락일래? 아예 첫파일로 잡았다. 일사천리로 날짜까지 정해진 제희와 수열의 결혼. 제희 모녀는 혼수며 예물이며 결혼 준비에 신이 났다. 제희 인사드려요.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 수진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수열의 집을 찾은 제희. 식구들의 환영 속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나가볼게요. 응, 그래. 아, 이것도 좀 들고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 정윤이 오랜만이에요. 엄마! 아이고, 우리 뭐야 이게. 내가 뭘 했어?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보, 참. 어서 돌아가려니까. 불쑥 찾아온 사람은 바로 집안 환경의 차이로 헤어져야 했던 수열의 옛 여자친구. 아유, 저 일을 어쩌나.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당황한 제인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는 허탈해하는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정말 끔찍한 소모전이구나. 대체 결혼이 뭐야? 왜 유독 나만 피해 가는 거냐고! 뭐야? 그로부터 아, 임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 야, 너 이거 정말이야? 어? 야, 너 말이야. 집에 한번 와. 어? 얼굴 한번 보자. 그래, 그래. 네 엄마? 아, 네 엄마 또 오늘 처음 보러 갔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돌이키기 어려운 법. 세상 사람 다 비웃어도 좋다. 오로지 결혼에만 매달려온 20대의 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난 기필코 사짜 신랑감을 찾아내어 족쇄를 채우고야 말 테다. 기필코. 지금까지 조민수 주연의 드라마 100번 선본 여자였습니다.